오줌 속에 활성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방광벽을 공격하는 게 10년, 20년, 50년 지나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깰 수밖에 없대. 그 다음에 이제 요로결석에 대한 네. 얘기는 네. 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네. 요로결석은 누구나 생깁니다. 네. 누구나 생겨요. 근데 그 결석이 빨리 커져서 요로에 걸리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커지는 게 문제죠. 커져서 어떤 요관이든 요도든 어디에 네, 걸리는 게 문제예요. 걸렸을 때 문제가 뭐예요? 통증이잖아요. 심하죠. 네. 통증이 문제인 거예요. 네, 네, 네. 물론 뭐 콩팥이 생기는 막 기가 막힌 그런 그럴 때까지 그 결석을 빼내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도 뭐 기가 막힌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네, 네. 돌은 생겨요. 네. 그래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작게 해서. 예. 작을 때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모르는 네. 상태에서. 보면. 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화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그 이제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수산. 수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그 이 돌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수산화칼슘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수산 때문에 네. 수산 때문에 이제 칼슘하고 만나서 이제 돌이 만들 수 있는 학문적 개연성은 있지요. 근데 제가 지금 40년 비타민C 전 엄청 먹잖아요. 네. 저는 돌 내 주위에 우리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돌 때문에 한 번도 고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비뇨기과 선생들하고 이제 이런 문제 얘기를 해 보면 대개 이제 돌은 결석은 어택 즉 다시 말해서 아파서 오는 때가 한여름이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겨울에는 네, 겨울에는 소변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생겨서 커지기 전에 나가는 거야. 그런데 네, 네. 우리가 한여름에는 그냥 땀을 엄청 흘리기 때문에 소변이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네다섯 시간 동안 소변을 안 보잖아요. 변이 안 차니까. 농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축될 때 커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여름에 이제 실려오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굉장히 뭐 맥센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여름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끔 물을 자주 마시는 술을 쓰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물 많이 드시는 거. 요로 결석은요, 죽는 병 아니에요. 물론, 네. 한번 걸려봤어? 봤죠. 응급실 돌 때. 네. 진짜 완전히 그냥 막. 벌벌 기면서 막 너무 거의 아파하시죠. 너무 아파가지고 죽잖아요. 네, 네. 진짜 경험한 사람 안 먹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유난히 물을 안 먹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택이 많이 오는 거 확실하고. 예. 그 다음에 아무튼 한 번이라도 비타민C 관계없이 예. 요로 결석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또 다시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 아무튼 수산이 생기니까 네. 아무래도 원료가 더 공급이 되니까 더 자주 생기는 거는 그건 뭐 그걸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원래 생기던 사람은 비타민C 네. 때문에 더 자주 생길 수는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난 요로결석 같은 건 뭔지 모른다는 사람은요 아는 건지 없어요. 그러니까 99% 그런 거예요. 한 1, 2% 정도의 사람에서 이제 그렇게 더 생기는 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물을 열심히 드시거나 네.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는 네. 마그네슘 제품을 좀 같이. 하루 일정량 드시는 양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드시면 돼요. 네, 네. 또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면 수산하고 칼슘이 만나서 하는 걸 그 이 방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네, 네. 뭐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이고 그렇죠. 네. 뭐 때로는 구연산이 뭐 이 비뇨기과에서 네,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저는 사실은 구연산을 배웠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구연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뭐 뭐든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TCA 사이클에서 예, 예, 예. 나오는 TCA 사이클에서 그 사이트릭 애시드 즉 구연산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걸 따로 먹으면 훨씬 뭐 비뇨기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뭐 네. 그걸 제가 부인할 생각은 네. 없고 네. 저는 구연산을 무슨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 저는 반대예요. 아, 많이 그런 뭐 네. 식초나 그런 걸 먹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뭐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뭐 개인 경험까지 내가 부인하면서 그걸 네. 뭐 하지 말아라는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 못해요. 아, 네. 식초를 왜 따로 먹어요? 그래도 구연산 자체가 이제 이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좀 이미 좀 알려진 사실이에요. 글쎄요. 예,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구연산을 뭐 네. 따로 드시든지 아니 네. 그 해로운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제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거라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해요. 네, 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논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구연산 네. 가지고 뭐 했더니 요로결석이 네, 네, 확실히 덜 네. 생긴다. 그게 잘 입증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논문이 있을 정도면 뭐 그 안 네. 믿을 게 뭐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저는 네. 비타민C 드시면서 돌이 생기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좀 귀찮아도 네.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그 다음에는 마그네슘 제품이나 또는 비타민, 그 비타민 B군, B 컴플렉스군 네. 그걸 좀 드시면은 네. 네. 뭐 원래 그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거는 네.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하나 더 구연산 정도를 추가하면 예, 예. 드신다고 그러면은 네. 저는 오히려 돌 걱정하다가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좋은 거를 그 네. 돌 생기는 것 때문에, 아이, 저는 이제는 제가 비타민C를 이용한 웰니스 클리닉을 하면서, 네. 야, 이거 내가 그동안 실험실에서 연구한 거 이상으로, 아, 비타민C는 정말 파면 팔수록 정말, 정말 기가 막힌 효능이 있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네. 그런 효능을 돌 생길 까봐. 것 같아서, 아, 그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물 많이 드시고 하면서 드시면 좋은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방광에 대한 이야기 좀 네, 여쭤보려고. 지난번에도 네.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건요, 제가 네. 진짜로 세계 최초로 네. 제가 쓴 영어 책에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네. 그 책에다가 제가 네. 그 설명을 제가 콩팥 그림까지 직접 내가 서울 미대 학생을 해서 콩팥 그림 그 미세 구조를 아, 제가 직접 고칠하면서 그리게 해서 아, 그러니까 그 사파를 직접 내가 학문적인 그런 그 제가 다 이게 교정을 해가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서까지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최초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방광 건강에 미치는 네. 영향. 예예. 예. 네. 그러니까 비타민C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동물들이 비타민C가 만드는데 왜 오줌으로 비타민C가 나가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의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네. 어떤 물질이 네. 그 동물이 만든 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물질인가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없죠. 내가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낸다. 그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아니, 먹은 포도당하고 단백질이 소화가 되거나 아미노산도 안 내보내는데 그렇죠. 내보내면 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백뇨고, 단백뇨고, 당뇨고, 네, 네. 병이 나오잖아요. 병이죠. 근데 비타민C는 나가잖아요. 비타민C는 나가잖아요. 네. 아니, 그게 동물들은 비타민C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돼지, 개, 소, 오줌을 받았는데 그냥 혈중 농도의 최고 4배 반인가 5배까지만 나가더라고요. 소변에.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뭐가 있다고 그 처음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뭘까? 와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뭘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소변 속에서 혹시 활성산소가 나가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콩팥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걸러져 나와서 방광에 오줌이 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변을 통해서 나온 그 콩팥을 통해서 나온 그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뭡니까? 뭐든지 공격하는 그렇죠, 물질 아니에요. 네. 방광 점막이 엄청 공격을 받아요. 아. 그래서 제가 방광 건강과 관련된 거를 비뇨기과 선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살만 넘으면은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죠. 네. 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이건 뭐 몇 번 깨느냐의 문제지 네. 거의 100%가 새벽 2, 3시에 깬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저는 제가 방광, 이 남녀 생식기를 네. 해부학을 평생 강의한 사람. 네, 네, 그래서 네. 방광에 너무 잘 알죠. 방광이라는 게 원래 이게 스트레치가 될 때 그걸 네. 느껴서 소변 쪽으로 이 요의를 네. 느끼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점막 밑에 숨겨져 있어요. 요의를 결정해주는 그 감각신경이. 네, 네, 네. 근데 여기가 손상이 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직접. 아, 그러면 물리적으로 자극이 되면 소변 마려운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소변이 네. 자주 말았던 얘기는 방광 벽에가 망가져 있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에이징 프로세스예요. 네. 에이징.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소변 방광 사역을 우려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방광이 뭐 하는데 오줌 모여놓는 데는 아니에요. 오줌 속에 활성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방광벽을 공격하는 게 10년, 20년, 50년 지나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깰 수밖에 없대요. 소변이 그냥 100cc만 모여도 그냥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는 거예요. 그쵸. 아니, 깰 정도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변 보고 싶으면 깨겠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 보세요. 저 30대, 20대 애들이 자다가 깹니까? 깨죠. 맥주 먹어서 방광이 그냥 터질 것 같아서 깨요. 맞아요. 네. 네? 안 깹니다. 자,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비타민 40년 먹었잖아요. 네, 네. 제가 몇 살인지 알잖아요. 네, 알죠. 부진한 얘기 안 할 건데 네. 저는 진짜 안 깹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잠을 한 번도 안 깨고 안 깨죠. 소변 때문에 안 그럼요. 깨죠. 그러니까 소변 때문에 7시, 8시 깨요. 소변 때문에. 아침 7시, 8시 되셔야? 2, 3시에는 절대 깨질 않아요. 예컨대 어젯밤에 사위 녀석하고 맥주를 먹으면 한 5시쯤 깨요. 그냥 터질 것 같아서.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죠. 방광이 터질 것 같을 때 안 깨면 오줌 싸는데 터지는데 그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전립선 때문에 그런다. 아니에요. 전립선은 소변을 보기 어려운 거지. 그쵸. 밤에 전립선 때문에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은 왜 깨요? 전립선이 맞아. 없는 여자들은요. 그쵸. 방광의 네? 이 자극 때문에 깨는 거구나. 방광의 자극 때문에 깨는 거지 전립선 네. 때문에 깨는 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 소변 속에 많이 나가잖아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고 많이 들어 있으니까 중화시키죠. 중화시켜 갖고 방광 네. 상처를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힐링이 되죠. 야, 정말 기가 막힌 기전이네요, 진짜. 아, 그거는 와. 생각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물론 실험해 봤냐? 왜 실험을 해 봐요? 그거를 다 알려진 사실인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먹어봤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왜 먹냐? 비타민C는 한 톨도 그냥 안 나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소변으로 나가는 것도 알고 봤더니 방광을 보호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대변으로 나가는 비타민C는 맞아요. 대장균을 바꾸고 네.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먹어봤자 흡수도 안 되는데 왜 먹냐? 근데 그 다 흡수 안 되는 게 장에서 다 이롭고 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방광에서 다 이롭고 전혀 한 톨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혈관 안에 남아있는 비타민C도 유용하지만 빠져나가는 비타민C, 대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C도 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암 환자들에게 네. 박사님, 비타민C 주사 맞을 때는 비타민C 안 먹어도 NO!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요, 장에 미치는 효과는 주사 비타민C 전혀 효과가 네.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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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야 돼요. 제가 네. 그래서 우리 환자들에게 주사를 맞는 날도 빠짐없이 최소한 6g 드십시오. 드셔라요. 네. 9g 드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잘 실천하고 계세요. 네. 우리 환자들은요. 오늘 정말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박사님한테 또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 비타민C는 어디로 나가든 간에 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당연하죠. 한 톨도 그냥 네. 빠져나가는 거 없습니다. 네. 다 역할하고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면서 그냥 많이 먹는 거는 그거 뭐 그냥 소변으로 나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냥 소변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기전들이 있네요. 그럼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타민C의 이 요로 관련 또 방광 또 신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많은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